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현수입니다. 오늘 15시 현재 위성 영상 사진을 보시면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연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 밤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일시적으로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 영서에는 밤한때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그 밖에 서울 경기도와 충북 북부에는 밤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12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내일도 계속해서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일시적으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시정 예상도를 보시면 오늘과 내일 연무가 끼는 곳이 많겠고 내일 아침에는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보와 예비특보 현황을 보시면 현재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먼 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특히 오늘 밤에는 동해 먼 바다, 남해 동부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 바다, 제주도 서부 앞바다에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